오랜만이죠? 너도 오랜만이네. 새로운 2022년. 우리 오늘의 운이 어때? 오늘의 운?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최악이야, 최악. 근데 그걸 극복하는 재미로 살아봐.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인다, 루아나. 왜 이렇게 여유롭지? 불길한데? 이게 더 불길해, 씨. 불안하게 할래?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켰는데 해가 떴어. 맨날 막 어둡고 어둡고 어두웠는데 그 방학청을 못했거든. 광채 너무 기분이 좋아 지금? 첫 스타트 더워지고. 처음에는 벌써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뭐 좀 시간 지나고 나서는 어차피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겠구나. 역할 어차피 선수들도 분명 선수로서의 역할을 당연히 할 것이고 저도 제 역할이나 그냥 해야겠다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컨디션 어때? 너무 좋지? 응. 나는 톡 잡냐? 응? 안 좋대? 스트레칭이나 좀 해. 스트레칭 좋다. 모두 고소리 나는 거. 사실 로스터 교체를 그냥 어떻게 보면 코치님도 했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약간 변화를 줬다에 좀 포커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소드 코치님은 좀 많이 재밌어요. 많이 친근하고 뭔가 좀 형 같은 느낌이라 뭔가 좀 속마음을 많이 털어놓을 수 있고 편한 분위기에서 게임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소드 코치님이 이제 저랑 이제 CL 때부터 같이 이제 해왔었는데 이제 굉장히 유쾌하시고 이제 좀 뭔가 좀 밝은 분위기를 좀 선수들한테 이제 좀 만들어 가면서 좀 많이 좀 무거웠던 분위기를 좀 많이 풀면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게 좀 많이 분위기적으로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뱀픽전에 또 얘기할 거야. 이것만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가지고. 탑미드는? 탑미드 혼잣말하고 전복에 주고 사이드콜 잘해주고. 정글은? 내 생각 한번 보면 그리고 옥잭. 오케이. 동기는 거북콜 좀 세게 해주고. 다음번 잘해볼게. 위로 아래로. 위로 할까 위로 할까. 이번 판을 잘하자. 위로 하죠. 좋아 좋아 좋아. 지금 뭐, 너 남의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 좋아. 하나 둘 셋! 파이팅! 내 것 까먹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일만 했던 게 그냥 근데 연습 과정하고 다르게 이제 실전에서는 좀 많이 실패하면서 그러니까 의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가지고 그게 단점이고 그냥 이 부분만 분위기 전환으로 하자. 어차피 실력적인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걸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게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우스 오브 레전드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오늘은 이번 주 금요일 경기를 여러분께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팀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광동전은 오늘 주말에 또 있거든요. 맞죠? 이번 1차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1라운드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패한다면 OK죠? 주근행은 전패로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이제 연패도 하고 있었고 거의 1승에 대한 간절함?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연습 과정에서부터 이제 할만했다고도 생각이 슬슬 들었고 저희가 광동이랑 상대할 때 그게 상대적으로 조금 경기력이 좀 잘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좀 있었어가지고 최대한 그런 데이터를 잘 살려서 한번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 잘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은 조금 다들 있었던 것 같아요. 성원이 얘기해봐. 성원이 계속 얘기해봐. 잘 들려 얘기해줄게. 뱀픽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생각해야 돼 나는. 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게임만 해. 저런 거 하자 그냥. 그래. 좋은데 명진이 형? 게임만 해 그냥. 잘할게요. 오케이. 고우 고우.
일단 상대편 좀 천천히 보자. 아 보고 상대편 따라서 갈려가지고. 네. 카르마로 돌리는 거 같긴 하다. 아 크산테 세주안이 가자. 정글도 세주안이었고. 아 크산테 세주안 맞는 듯? 크산테 세주안이 그냥 바로 픽하자. 생각할 틈 주는 것보다 우린 그냥 이미 생각한 대로 되고 있어. 네. 그냥 팟 카르마 하나만 변수 픽이야 그냥. 아 근데 이거 아즈르 하고 싶긴 해요 그냥 이거. 그럼 아즈르 박자. 어 너무 깊 너무 딥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네. 오케이. 저 이거 내가 투타 했을 때 AP가 아예 네. 없어 우리. 이러면 그냥 노트리처를 정배인 것 같아요. 노틸이나 유미야. 너 선택. 노틸러스. 네 저는 노틸이서서 그냥 하나 CC 하나 확실히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 아, 맞아. 노틸. 오케이 오케이. 괜찮을 듯. 노틸 뽑을게요 이거. 노틸러 가자. 나 노틸이 좋아 보인다. 그냥 그것만 생각해. 게임. 알았어. 세상관 신경 쓰지 말고. 그것만 생각할게요 그럼. 말 많이 해보세요. 게임에 몰입하고. 오케이. 네. 네. 다른 분들 애들 할 거 계속 얘기하고. 오케이. 약간 말이 계속 튀지 말자 입을. 어때? 얘 치면 들어가. 와 덥다. 어 없어 해볼래?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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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 해볼게 보자 보자 어 봐도 돼 카르마 탭 탑 잡아줄게 우리 탑 보는 중 깔깔깔 빼면서 너플 너플 깔깔깔 아 까비 까비 탑미드 너플 탑미드 너플 한번 넘어가나 이거 이타? 봐도 돼 올라가도 돼 더! 잘 따라가세요 따라가서 좀 더 따라가서 이거 기도 와봐 기도 와봐 세수한테 패스를 발리니까 여기다 모건이야 와 모건 나이스 나이스 나왔다 야 천천히 해서 리천이야 리천 망풀 땡겨올게 망풀 땡겨올게 카르마 올게 카르마 카르마 어 밀리 배달 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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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려놓은 거 밀려놓은 거 앞에 가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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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밀려 밀려 아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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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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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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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리신 맞아 리신 맞아 리신 맞아 여기 가줄게 여기까지 돼 앞에 앞에 리신 리신 내가 앞에 볼게 안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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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만에 빨리 다시 턴 잡고 풀체크 다시 해줘 다시 침착하게 하자 풀체크 한번 해줄래 이거? 하트가 몸 넣어줘 이번에 나와줘 이번에 리신 궁풀 조심해 배달 있다 여기 살짝 마운풀만 떼놓을게 앞에 살짝 나올게 야 형 끌어줘 이런 거 동규야 여기 봐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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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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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바로 미드로 진격해 말이야 바른 버프도 있거든요 아니 오늘 진짜 너 메란신 영접했나요? 다 끌고 있어요 폴로 뭔가요? 오 진짜 짝짝 붙습니다 살면서 먹을 생각이에요 먹고 근데 홀로 죽었고요 제리가 죽었고요 제리가 죽었고요 자 뭐 보관은 등장으로 버텨야 됩니다 아디르도 아디르 아디르 아 되게 제리가 딜가 그만 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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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가 불 불 불 자 그러면 광도 브리스 타임 그렇다 불 부기 좋고요 제가 마무리 지을 줄 봐야 돼요 원과 구원이 등장합니다 아따 아따 아 끝내자 얘들아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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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신 노플 노공이야 노플 노공 리신 노플 노공 노플 노공 나줘 나줘 나 그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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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낼만 하지 이거 아 끝낼만 해 3초 3초 이거 그냥 리신은 확실히 마무리해야 돼 이거 리신 노플 노공이야 끝낼만 해 노플 노공 무시했는데 무시했는데 사실 무시했는데 왜 맞나 타워부터 하자 내가 리신 마스크 할 테니까 메이브 쳐버려 타워 쳐버려 얘들아 아 타워 쳐 위에꺼부터 밀려 리신 노플 밀려 리신 노플 이거 그냥 이거 타워 깨고 쌈보다 타워 깨고 쌈 타워부터 깨자 아 리신 리신 먼저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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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살 그냥 수액대로 하면 돼. 그냥 상대 벤 어차피 블루가 사귄 이유가 그냥 상대 벤틱 보고 그냥. 우리 세트를 이긴 선물 되게 좀 여유 있으니까. 어 여유 있어. 우리 블루. 아, 블루가 또 블루가 세트 얘네가 더 복잡하냐? 어 쟤네가 더 복잡하지. 다행히 또 블루가 잘한다 해서 마음도 되냐? 원래 1경기 선수 원래 보이잖아 원래. 그죠. 게다가 블루에서 찌면 더 보일 거예요. 또 좋았다 진짜. 웅자야 근데. 이제 아직 된다 할 것 같은데. 어 네가. 어 솔직히 말하면 이 판 그냥 정확히 기억한 다음에 사실 무슨 챔피언에도 이상하지 않아. 그냥 계속. 이게 아지르 아지르만이 아니라 그냥 근본적으로 그냥 이 맛을 기억하면 돼. 좀 태양을 보였어. 어, 트타든 탈리아든 네가 뭐 미드 베인하건 제드건 그냥 진짜 이게 그냥 너야. 이게 그냥 너니까. 어 좋았어. 한번 한 다음에 다음 주 용 데려가 달라고. 너 얘기하지 마. 이게 맞겠는데. 너 끌고 가. 황금과 OK저축은행 브리온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좀비어가 안 나와요! 너무 일방적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게임 가자! 외치고 있는 거죠! 자 넥서스 깨면서 광동! 최대! 블루가 좋아 보이지 않냐? 네. 전파는 사실 피드백 할 게 별로 없어 그냥 우리 충분히 할 만했고 어쩌면 포지셔닝 그냥 그 이슈야 우리 한타 때 달린 거? 어 다 같이 뭉쳐 있거나 그런 거 실수하면 더 벌써 와 이성이랑 자주 와 경기가 되게 오랜만이네? 근데 좀 빡치긴 하지? 아깝긴 했어요 전판 네. 그러면 됐어? 그걸 기억하면 빡쳐야지. 돼 빡쳐야지 우리 지금까지 빡친 년도 없었어 봐줘서 뭐 일단 스물도 맞지? 스물도 노틸이긴 해 스물도 뽑을게 오케이
호텔 먹어야 되지, 버터. 어때? 어때? 먹어. 까라마다 먹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시키자. 호텔 할게. 되게 생각보다 에이. 되게 잘 뽑혔거든 얘들아. 우리 약간 역할만 잘 해보자. 파이팅하고 진짜 정신 뚝뚝 차려. 그럼 이겨. 오케이. 내가 봤을 때. 오케이. 승리 신경 쓰지 말고. 하긴. 어? 파이팅하자. 아, 파이팅. 파이팅. 각자 할 거 잊지 말고. 아. 오고. 끝까지 써봐. 잡았어. 나이스. 잡았다. 카라마 이제. 먹어라. 나이스. 나이스. 카라마 여기. 우리 삼삼 어때 보여 이거? 근데 마저 좀 많이 높긴 한데 이거. 우리 코어스가 좀 애매하긴 해. 이거 내려서 밀려줘야 될 것 같아. 안 뺄게. 나 괜찮아 안 죽어. 맞대. 얘부터 보자 이거. 야 애까지 보자. 얘들 애까지 보자. 마우터 마무리. 야 카라마. 캠프리스. 아 그 나 뺄게. 마우스 뭐 이렇게. 그래 3초. 야 나 안 보여. 나 뺄게. 가오케. 오케이 프리세. 안돼. 볼로 3킬! 그렇습니다! 아 심착하자 이거. 나 심착해. 상황 좋아 얘들아. 자 이 형 넘어간 방지인데 이거 풀인데. 나 가야 돼. 야 상황 봐도 될 것 같은데? 볼래. 그래 봐줄게. 예. 아니 왜! 아니 뭐 고무고무 그랩인데요. 아니 그래요. 아 3미터 안쳐. 쳐야 돼 얘들아. 쳐야 돼. 쌈 봐야 돼. 쌈 보자. 이번에 돌아봐. 치고 쌈 보자. 여기 끌어올게. 야 잘 눌렀다. 아니 안 빼. 마우스 야 못 꺼봐 빨리지 마. 야 여기 봐줘. 쏴. 아니야 못 꺼봐 얘들아. 나 빨리 앉아. 엘비가 때릴 수 있다. 엘비가 엘비가 잘해. 엘비가 오늘한테 캐스터보다 더 중요한 건 경기 끝내는 겁니다. 1승입니다. 저자도 안 봅니다. MB. 와, 오케이 더 측은 예. 결국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대구에서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발연패했던 예.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케이 브리언. 라운드 전패는 예. 끝내면 되나? 역할에서 만트럭크 맞아. 만트럭크 맞아. 끝났어. 맞았어. 오케이, 나이스. 쭉가. 그냥 쭉가. 그냥 무샤워. 무샤워. 얘들아, 무샤워. 무샤워. 타. 빼발려. 나이스! 다 서브리그에 자리잡고 있던 광동을 끼면서 오케이 저축은행 브리언 1승 신고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1승이었고요. 선수들 예. 저렇게 웃는 거 감독님 웃는 거 얼마만입니까? 감독도 웃고 팬분은 좋아서 웁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를 봤을 때 광동 프리스가 못해서 진 게 아니에요. 오케이 저축은행 브리언이 오늘 경기는 더 멋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면서 계속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그 시너지가 나왔네요. 아, 결국 예. 꺾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예. 아니 사실 뭐 2대 전성기 타이밍만 하더라도 오케이 저축은행 브리언 아 이렇게 힘 빠지는구나 했거든요. 못 갈 것 같다 끝까지 그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 좌절할 만한 순간들이 정말 많았지만 많았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케이 브리온 예.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사실 생각이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어요. 너무 기뻐서 그런지. 왜냐면 이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거 전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이제 마음 한구석에 있었는데 그게 좀 깼으니까 그거 진짜 상당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카톡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승한 것도 아닌데 마치 월주 우승했을 때만큼의 카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 드디어 팬분들이 조금 그래도 1승 저희가 승리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려서 저희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답했다 뭐 이런 느낌이 가장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기뻤고 약간 안도의 생각도 있었고 팬분들도 그래도 살짝 웃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많이 기쁘다. 팬분들이 우셨던 걸 봤던 것 같은데 그게 보면서 뭔가 좀 많이 저희도 울컥하더라고요. 저희 당연히 끝나면서 먹었는데 그 카메라에 잡혔던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좀 보면서도 뭔가 쓸쓸하고 좀 죄송했습니다. 이겼는데 뭔가
이제 연패를 많이 해놔서 그런지 뭔가 기쁘다보다는 이게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감정은 좋았는데 이게 안도인지 아니면 기뻤던 건지 잘 구분을 못했다고 해야 되나? 아 드디어 이겼다인지 아 이겨서 좋다 이건지 사실 잘 구분을 못했던 것 같고 그냥 지나고 나서는 아 이겨서 기분 좋다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광동전을 일단 승리하고 이제 그 팬 환호성이 엄청나게 좀 기억에 많이 남도록 이제 그런 뭔가 그 순간적인 그런 뭔가 짜릿함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뭔가 프로를 뭔가 하기 잘 했다라는 생각이 딱 거기서 딱 뭔가 좀 세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전에 메뉴 정해야 되는데 뭐 먹을래? 햄버거 시켜? 햄버거라고 말했어요? 네, 아직 안 돼요. 제가 먹으면 도시락 같은 거 주세요 얘기했어요. 도시락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도시락 어디 걸려서 여기? 평소에 먹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먹는 거는 혹시 안에서 갈비탕 먹었어요? 갈비탕 먹고 잤어. 갈비탕 먹으면 매일 지긴 했어. 오케이, 섹시하고 가자. 그냥 섹시하다. 이긴 기회가 섹시. 저번에 처음 이겼잖아. 처음 가던지 모르겠어요. 나 개소스 아니에요? 핑 때문에 두 번 이러는 거는 와, 또 길어진다 근데 뭐야? 선수단 다 나갔다는데? 네 나갔어요. 어? 뭐야? 어디? 뭔 일이야? 퍼즈 걸리자마자 바로 다 같이 줄줄 나갔어요. 얘기하려고 얘기하러 간 거 같은데? 아니 다 먼저 다 나갔어. 전부 다? 네 다 나갔어. 네. 우리 연습실 가서 하라고 한 거 아니야? 오가리 필수는 할 것 같은데 연습실 가서 미술 할까? 아 근데 진짜 그거는 좀 별로인데 연습실 낫긴 해요. 내가 봤을 때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아니야? 다음 경기 있을 때 와가지고 스크류 연습실에서 하면 카리스 개인 해지 않나? 카리스 나 또 걸려 9시야 야 벌써 말이 안 돼. 야 배고픈 사람 야 아까 먹고 살짝 또 먹어도 되겠다 야 그래. 먹어 자 이거 먹어라 먹읍시다. 뭐 음료? 여기 찍어 먹는 거야. 그럼 여기다 찍어 먹는 걸까 아마 하얀색? 우리 연기 될 것 같은데? 왜요? 아 이번 경기까지만 하고 그다음 경기 연기 될 것 같아. 그냥 차고 그냥 차고 올게요. 해봤네. 자 이번. 양치 두 번 하는 거 같아. 와. 세팅 일단 대기 해주시면 되고 시간 나오면 다시 전달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기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감독님. 뭐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 파이팅. 광동이랑 연락한다고 생각하면. 아? 첫 번째 미치. 빨리 연기하게 돼. 그럼 일단 연기는 확정이 됐고 여기서 못할 것 같고 아직 확정은 안 났는데 현재까지는 월화 중에 뭐 오후 5시 경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11시 전에 오늘 11시 전에 바로 연락을 준다 하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디도스 공격을 의심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OK저축은행 구리원과 광동프릭스의 경기를 오늘 선수단 숙소에서 온라인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그 중요한 고비를 만난 두 팀이 대결합니다. 맞습니다. 연전을 치르게 되는 OK저축은행 구리원 대 광동프릭스. 예. 그게 뭐 오광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광전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연전으로 또 붙잖아요. 예. 여기서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되면 또 엄청 클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오광전이라고 하니까 네. 어떤 경기보다도 중요한 경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팀이 이렇게 빨리 다시 맞붙는 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다시 맞붙게 되는데 예. 중요한 건 업셋을 이뤄냈던 OK 부기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좋은 기운을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일단 뱀픽 준비가 좀 잘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텀이 되게 짧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이겨봤던 팀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아마 이겨서 다행인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 연패에서 벗어났다라는 일단 승리의 맛을 봤다라는 게 긍정적이게 작용된 부분이 그거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기고 나서 준비 기간이 서로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제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 첫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겨봤던 경험 때문에 당연히 지금 팀에서는 뱀픽도 많이 신경 써야 되고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전 경기 이긴 그런 심리? 그런 게 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조축은행 브리온과 예마스는 광동 프릭스의 대결입니다. 너무 잘했다. 가는 거였었는데 1대1 미란 셀프는요 카이사 이게 문제죠. 카이사 와서 치고 날라다니면서 암살. 오늘 진짜 MB 날라다니는데요. 선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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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어디 쪽으로 뜰지 잘 쳐야 한다 이거. 아래 빼야 돼. 좀 답답했습니다. 가렌이요 마음껏 좀 돌고 싶었거든요 진짜. 그리고 오예 버려주면 안 됩니다. 집이나 좀 때리면 안 가나. 찔리면 안 됩니다. 찔리면 안 돼요. 집이나 좀 때가라. 찔려 가린이요. 아니 오케이저 출연 브리온 마치 다른 팀처럼 예. 진짜 과감하고 잘하고 멋집니다. 예. 아 그렇게 이거 좀 밀어줘 좀 밀어줘. 좀 밀어줘. 경기 한 다음에 발언시에 잡고. 아 이거 3차 안 돼? 3차 안 돼? 여기까지. 우리 결국 발언까지 가야 돼. 3회 정도 먹어. 봤다 여기? 싸워. 안 밀려줘야 돼 이거 3프자. 노출 프리스터. 스마트 공 얘들아. 3룡대에 좀 아슬아슬한 게 많긴 했다 근데 좀 3룡대 내가 못했어 그냥 신경쓰지 마 내가 못했어 맞아 난 잘했거든? 내가 못했어 미안해 호비 이판 잘하긴 했어 이거 가래 이거 처음 만나 봤어 상관없어 방송하지 말고 알테퍼 하면 안 된다 이거 맞아 야 무시해 등에 같지 않구만 역시 신정폴로야 말하는 것만 신정폴로가 나이스 나이스 우와 이건 좀 많이 잘했는데요? 좀 많이 잘한 게 아닌데 네, 정말 잘했는데요. 광동 프리스가 만만한 팀도 아닐 뿐더러 네. 사실 조합도 저게 그렇게 만만한 조합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굴리기가 쉬운 조합이 아니에요. 맞아요. 잘해보자요. 이제 나와줘 얘들아. 일어나. 안돼요? 어때? 이제 비정도 빼야 될까? 이제 볼 수도 있죠. 이제 볼 수도 있다. 앞에서 볼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다. 파이바죠. 근데 이거 컨트롤도 많이 아프다. 이거 많이 아파도 돼요. 아지를 담배를 뿌렸잖아. 팀의 승리 차이나. 이거 왜? 형 어떤 거예요? 와, 오케이 브리온. 경기력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오케이 브리온이 진짜 잘한다를 갖고 왔잖아요. 3위에요 3위 알고? 이제 바로 돼. 나왔어. 가자 아직 이겼어. 나이스! 자야 공도 빠졌고
그리고 아트가 살짝 돌아요. 그리고 아트가 살짝 돌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폴루가 약간 받침 삼아가지고 도약할 준비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였거든요. 일단 아트가 상대 뒤를 잡아서 달려듭니다. 근데 이거 반응해 버렸고 네, 아트가 지금 와요 이제. 그러면서 서로 진영 바꾸기. 그렇지. 네. 자, 불에 일단 승기를 넣고 팔려. 근데 위험한 상황에서 네, 일단 먼저 아트도. 근데 먼저 물렸고 아트가 버티면 아트가 버티면 아트가 데미지가 왜 이렇게 있어요. 버티면 오케이 저축은 애플이에요. 아, 자, 아, 나 첫번에 아, 했어. 아이고. 얘들아, 이 되는 거야. 아, 아니, 아웃을 아웃을 정답이었어. 아웃을 정답이야. 아, 진짜 다행이다. 아웃 근데 왜 저거 마지막에 잘못했는데 약간 다가와서 전화도 아,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 내가 좀 못했다 이봐. 어, 내가 네. 아, 고생했어. 좋았다. 최재 사실 예. 대진이 공개됐을 때 이 우광전이 연달아 공개됐을 때 어떻게 보면 광동 프리스 쪽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나이스죠 솔직히. 어, 이것도 연승 기세에 좀 이어가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망치로 제대로 맞았습니다. 네, 와, 마치 아트룩스한테 맞듯이. 그렇습니다. 연달아 찍혔어요 그냥. 네. 어찌 보면 한 번은 어쨌든 뭐 때가 나빠서 운이 좋아서 승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 두 번은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른 팀들은 OK 브리온 정도 때 무시하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와. 어 진짜 그 뭐 인터뷰에도 나왔던 것처럼 제발 우리가 1승만 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오 1승한 다음에 더 강력해졌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광동이라면 좀 준비도 잘 되고 또 선수들이 더 잘하는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겼던 기억이 좋은 기억이 남아 있고 또 선수들이 만나면 좀 자신감이 있는 그런 상태로 게임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뭔가 상대를 의식해서 뭔가 쫀다기보다 일단 과감하게 일단 뭐라도 해보자라는 느낌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뭐라도 해봐야 일단 게임이 잘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되든 안 되든 일단 그냥 받고 봤던 것 같습니다. 약간 동규가 끈하다고 해야 되나? 각이 보이면 들어간다고 했나? 그런 각이 보였을 때 적중하는 스킬샷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인전 킬도 서로 이제 각을 봤다거나 이제 동교가 봤다거나 제가 봤다거나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들어가서 이제 뭐 듀오 킬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제 진입 찾았어요. 어제 진입 찾았어요. 네? 요즘 형이 너무 스펠 신경 써요. 근데 지금 안 했어요? 좀 활력할 해야 되는데 어제 활력할 얘기 안 했죠? 어제 솔직히 활력할 다 안 한 것 같아요. 활력할 얘기 안 했죠? 모두가 안 했어요. 이기는 것만 생각했어요. 나 때문이네. 그래. 킹 받아도 진 거긴 해. 우지 형, 권지 형, 괜찮게 해. 한마다 우리는 이걸 했으면 이걸 못했다. 자기 역할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아 진짜 이것까지는 하려 했는데 내 승리의 곡 들어야겠다. 설마 Father, my father. 뭐지? 어? 그 마왕 슈베르트 마왕 몰라 이거? 알죠. 음악 수행 평가에 나와. 음악 수행 평가 듣는 거. 아 음악 수행 평가. 들으면 알지도. 이 노래 몰라? 노래가 너무 작아. 내꺼? 안 들리는데요? 반주가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반주가 안 들려. 반주가 안 들려. 풀로 올리는 거야? 기다려. 아, 이거 중학교 음악시간 때 나왔던 거. 이거 듣고 가면 진짜 마음 되는 그냥. 이거 되게 슬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병 걸린 거 아닌가? 아들이 병 걸려서 죽으면 그러니까 마왕이 데려가는 거 그런 거. 스토리 좀 좋아. 괴테가 지었을걸? 시인가? 결국 죽지 않았나? 작곡가 누구야? 모차르트? 슈베르트였나? 뭐였나? 슈베르트였던 것 같아. 모차르트 아니었던 것 같아. 모차르트 아니야? 박상민 해야 돼. 살려달라 하잖아. 아들이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 그 아빠가 이제 아들을 살려고 데려가고 있어 병원에. 가는 길을 표현한 거지. 아, 네, 근데 파더 아니에요? 응? 아빠의 아버지한테. 그 약간 그 주님 이런 거 아니지? 나중에 꼭 들어라.
하나 둘 셋 화이팅! 게임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우스 오브 레전드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오늘은 이번 주 수요일 경기를 여러분께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양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K 저축은행 불리온입니다. 네, OK 저축은행 불리온입니다. 모건, 기드온, 카리스, MB, 폴루 선수로 출전하게 되고요. 이제는 저희가 뭐 앵무새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시간이 없긴 합니다. 그쵸? 진짜 올라가야 돼요. 예. 바람 계속 들어오고. 바람 계속 들어오고. 뭔가 바람이 있는데? 네. 바람 불어와. 그런데? 너 경고. 왜? 경고. 오바지. 아니 긴장 풀라고 다들. 자, 오늘의 첫 번째 매치. 자, 1세트입니다. 아, 맞다 줄게. 너처럼 병단면서 막 파도 한번 해. 너 세게 해줘, 룰레야. 나랑 말파 서로 도고. 난 바이비 시간 보여줘볼게, 선보시면 안 돼. 나 싸워도 돼. 바이비 있어. 내 쳐줘. 해도 돼. 노공. 말파 갖고. 나 노공. 라미 노공. 라인 맞추자, 이거. 그냥 싸우자, 이거. 아니요. 맞지 마라, 일단. 그래, 또 한 번 궁극 기본 좀 꽂고요. 체력을 잘 갈가놓기나 궁극기 피하면서 그러면서 긁으면서 네. 아, 근데 뭔가 더 들어가긴 조금 애매하고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오, 자,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말씀처럼 더 적극적이긴 어렵습니다. 이러고 끝. 여기 와서 얘네 와서 다 썼다. 자, 용을 건드리는데 뭐 턴을 이미 썼습니다. 오케이 부리오는요. 근데 이거 말팔만 드릴까? 한 번 써줄게. 부탁해 주실 수 있어? 지금은 안 돼. 아니, 용 치고 있는 거. 용 쳐봐. 바탕만 막아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를 나가야 되겠네. 칼부 쪽 나가. 오케이. 칼부 쪽 나가. 시야 치면서. 칼부 쪽 나가자. 근데 여기 시야 없을 거야. 와드 없었어서. 와드 없어. 와드는 없는데 일단 여기 나가긴 해야 돼. 나가자. 용은 쳐. 오케이. 나갈게. 예? 와, 저도 공 돌리면서 일단 입구 막아가지고 상대방이 억지로 들어오는 걸 한번 받겠다는 생각이긴 하고. 근데 GRX도 알아요. 얘네가 진심이 아니라는 거. 네. 죽었어요! 대리다! 대리 떴는데요, 대리? 네! 아니, 떴어요! 다 끝났는데요? GRX! 아니, 거의 게임 끝난 기준으로! 아, 가리끝났는데요? 아, 기드온! 아니, 계속 막고 있어, 예우한테! 되게 쉽고 빠르게 끝냈는데요? 맞죠? 전상급 보트 선수를 다 죽었는데 4명 잡았대요! 들어가서 보고 다음 판 잘해보자! 오케이. 우리 견제가 잘 못 본 듯? 어렵긴 하다. 들어가보자. 게임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데 미드 풀 빼놓고 그 다잡아 이럴 거면 불배랑 유틸하지 말자. 그냥 다 버려, 갖다 버려. 너네 미드 이거 풀 빼놓고 미드 주도권 있었고 여기 시야를 잠가야지. 왜 두 번째 형이 나가야 돼? 이 시야 얘기를 아무도 안 해. 너 룰러 하면 라인전에 집중하느라 시야 얘기 단점인데 시야 얘기 자체도 안 나오는 것 같아. 너 여기서부터 여기 잠가야지 계속. 그리고 이 타이밍에 넌 왜 봐주려고 해? 밑정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너네가 풀 캐먹고 이쪽에서 널면 얘네가 뚫을 수가 없거든. 이럴 맞아. 거면 갖다 버려. 이게 약간 바텀 받으려고 해서 볼베가 바텀에 내려가는데 그때부터 썩기 시작해. 근데 내가 말하는 건 항상 이거죠. 바텀 봐줄 거서 봐주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너네가 바텀 봐준 다음에 한 게 뭐야? 맞지? 민선이도 모여서 바텀 봐주고 와서 망했잖아. 셀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너네들이 풀을 잘해야 돼. 뭐 어떻게 할 건데? 바텀 봐준 다음에 뭘 얻을 수 있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니까 너네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자꾸 받아라 풀이 나와 그래. 이렇게 하면 오히려 홍조 너가 그 거품으로라도 지금 여기 시야 지워주잖아 홍조야. 네. 이게 말이 안 돼 그냥. 너는 이거 지금 이 엄청 기분 좋은 라인 정도에서 이거 갈가먹었어. 나 답답해. 어찌 보면 너네 다 각자의 할 역할을 못한 거야. 이거 진짜. 동기야 이거 너 시야적으로 진짜 정신 차려야 되긴 해. 계속 놓쳐도. 여기 시야 당연히 먹었겠지 애들 여기 놀았으니까. 근데 너 무빙 봐. 이런 거 놓쳐. 내가 얘기했잖아. 걔네 그냥 부시대게밖에 안 한다고. 얘 그대로 게임을 하는데 아 여기 시야 있는 건 알아도 그냥 죽을 걸 못 보면 열 시야면 쳐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게임의 핵심은 그거였어. 너네가 이용을 주는 게 말이 안 돼. 진짜 그게 제일 핵심이야. 오히려 그 다음에 쟤네가 급하게 해야지. 쟤네 3명 싸움 할 거 아니야. 그 타이밍에 저만 잘 본 거야. 그리고 보면 너네 이번 전에 제발 용콜 좀 해줘. 아무 말도 없어. 그거 하나만 핵심적으로 얘기할게. 쟤 용전 제발 용 좀 신경 써줘. 진짜 아무 얘기 없어. 그게 말이 안 돼. 원래 아무 얘기 없어. 그 마지막에만 얘기한 거 사용 때 용산 해야 된다. 막 1분 남았습니다. 3경 전에 아마 1분 뭐 얘기. 그게 아니야. 늦는다고. 너 말이 안 돼. 너네 20초에 미드라인 대처하는 사람이 어딨어 유리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 게임을 감을 못 잡아가. 원래 유리한테는 그게 아니라 너네가 미드를 먼저 뭐 그 박아놓고 어떻게 하지? 사이드 메이크 조금씩 파고. 시야 잠그. 먼저 시야 잠그지. 근데 그게 한 번도 안 왔어 게임에서 유리한테. 텐션 올리고 텐션 리벤지 하자 우리도 텐션 올려 텐션 올려 텐션 차려 텐션 올려 얘들아 텐션 아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래, 라인전 다 이겼잖아. 어. 오케이. 오리 카르마 회의이긴 해요. 오리 카르마 회의. 카르마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나도 카르마. 카르마면은 레넷보다는 아트긴 해. 어. 아트, 카르마 아트로 갈까요? 카르마 아트 어때? 카르마 아트가 좋아 보이는데. 아. 카르마 아트로 가자 그럼. 카르마 가자. 오케이. 업비라서 나 못 잡을 듯? 아트 바로 뽑을게요 그냥. 아 뽑아 뽑아 뽑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그냥 죽어도 되니까 자신감 있게. 아 그냥 옵션 생각하면서 하자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소극적으로 하지마 게임할 때. 왜 쟤네 정비할 거 너네 입으로 얘기하는데 왜 액션이 없어. 좀 화끈하게 해봐 그냥. 야 저거들 그냥 할 거 다 하면 돼. 이렇게 그런 마인드로 하자 얘들아. 어차피 내려갈 데도 없고 그냥 편하게 할 거 다 하자. 끝나고 화만 나지 않게 서로. 들고 계속해줘 이거. 뽀뽀 야 뽀뽀 들렸다. 뽀뽀 얘네. 뿌치 컸어. 이거 딸바 하자 이거. 들고 해봐. 까비. 아 소리. 괜찮아. 이번에 해볼래? 그냥 두 손 나눠서 하자. 네, 풀어 이번에. 내 좀. 아, 그래. 뽀삐 안 해, 뽀삐 안 해. 앞으로 간다. 라인 해줘. 나 앉아. 라인부터 할게, 기다려봐. 내가 먼저 할게요. 그래. 길게 하면 돼. 갈게. 빨리 하면 돼. 빨리 하면 돼. 가자. 키 없다. 잡았어. 뽀삐 아래야, 얘들아. 뽀삐 아래. 나 우리 앉아. 알았어. 뽀삐 먹어라, 먹어라. 나이스. 얘들아, 용 2분이야. 용 준비. 센터 스포지 달려듭니까? 아, 먹이가 먹으러 기절. 차렷시켜놓고. 예. 바로 빼야죠. 뭐 나가면 되고. 잭스도 위에서 그냥 딜교하다가 빠져나갔구요 일단. 돌게 기다려. 네이치 좋아. 아, 야 뽀삐부터 하네. 뽀삐 앞에서 막아봐. 난 계속 뽀삐할게 이거. 확인 탄력 궁금할 수 있어. 얘들아 이거 네이치 좋다. 네이치 볼래? 여기 와볼래? 뽀삐 얘 와봐 여기 와봐 네이치 뽀삐 여기 잡아 이제 잡아줘. 오케이 나 그냥 다 썼어. 다시 들어가자. 넘어가자. 들어가서 치고 싸워야 돼 또 얘들아. 치고 싸워야 돼. 별거 없다 얘들아 이번에. 잘 싸우자. 탈력 W만 드려도 안 맞을게. 나 노궁이야. 탈력 라카나 숨어봐. 탈력 높을. 라카 숨어봐 그래도. 야 숨어볼게 얘들아. 돌아봐. 우리 싸워야 돼. 나가야 돼. 아트 돌아봐. 아저씨 없고. 오케이. 아저씨 많이 걸렸고. 끝까지 치자 그냥. 우리 쉴게. 돌아봐. 가자. 또 준비해야 돼 이거. 먹고 바로 다 정비 눌러. 팀들이 즐겨 쓴다는 무한텀 맵이었습니다. 결국 한 번만 통하면 됩니다. 오케이 브리아 돈도 뒤집고 발언까지 그리고 사형도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습니다. 4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전에 설계할 때는 무리한 모습에서 뭔가 이도저도 않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 끊고 뽀삐를 잘 데려왔기 때문에 그게 무한텀까지 이어져 있던 거예요. 나 싸워야 돼. 신다. 바로 가자. 할게. 나 쓰마 없어. 옆을 다 돌았어. 이제 좀 빨리 찍어봐. 다 아니 이게 기수환이가 그냥 빌어넣기가 답이 없어요. 세수환이가 계속 멧돼지처럼 막 밀고 들어가는데 네. 진짜 와 테크 앞에 무명이었습니다. 방법이 네. 없습니다. 네, 뭐 최근에 본 세수환이 중에 거의 제일 잘 풀렸는데요. 네. 돼지영혼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아 암호가 추가 장갑이 더 들어갔습니다. 네, 빼라 형. 아니 노구이자. 아니 얘 그거라. 아니 뺄게 일단. 얘들아 어때 끝날만해 이거? 아니 높을? 아 끝냈어 야 바로 쏘도 스펠 바로 10초야 이거. 한 단 한 보자. 뽀삐 높을이야 뽀삐 높을. 생각해 한 개 먹어봐. 생해봐 얘들아 바로 쏘도 스펠. 뽀삐 잡아 이걸로 깨 깰만해 깨만해. 잡았어 나이스. 아빠도 집중 잘해야겠다 이거. 야 집중 좀 하자 얘들아. 나 야 넥서스 깨면서 한번 잘해보자 얘들아. 잘했어. 오케이 브리온 말 그대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게 좀 어려워지긴 해. 너네 그게 좀 어려워지고 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워지는데 너네가 1경기 그거 자기가 받아야 되긴 한다. 첫판 구도를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아니. 내가 말했어 절대 그냥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라칸이 문제 이거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내가 진짜... 항상 너네한테 배우라 그랬어. 2주 전부터 얘기.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그 데이터가 없어요. 누나가 쟤를 그러니까 너네가 유티를 하고 너희 팀 색깔이 사라진다. 제가 제리 섭하거나 그러니까 1, 2에서 제리 먹거나 바로 먹거나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리를 먹자. 제리를 먹는 게 맞는 것 같아. 바로 써야 돼. 제리하게 그거나 선택하면. 너네 팀 색깔이 사라져. 너가 유티를 하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제가 제리하고 제가 또 제가 3에 섞어 보는 게 나아. 너가 동기가 좀 길게 봐야 되는 게 이게 너가 유티를 하고 싶은 건 알겠거든. 너가 더 위로 올라가면 유티를 할 수 있는 건 맞아. 맞는데 이게 유티를 너가 한두 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진짜. 왜냐면 너보다 경력 많은 사람도 못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 아 근데 이 생각을 느낀 게 정해진 대로 우리 하자.
너무 그래. 내가 갑작스러운 이거야. 네, 자 어느덧 성곽 1대 1이고요. 비록 오늘 경기 패한다고 뭐 달라고 확정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패했을 경우에 데미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시즌 네.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경기에 무게감이 엄청나다는 건 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악어하자 악어. 악어하자. 악어가 날 것 같은데? 악어할게요. 어. 괜찮은 거지 우드를 상대로? 괜찮아. 옛날 탈북이 했어 이거. 보넥톤 그동안에 밸런스당 네. 잊혀졌던 이름인데 보넥톤이란 게 있었죠? 마지막에 레넥톤을 가져가 주면서 조합에 약간 좀 더 탄탄함을 갖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딜적인 부분에서는 비에고 스멀더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구도를 내가 잡아줄 수가 있다면 앞라인 녹이면서 게임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유빈서 화이팅! 화이팅! 다 볼게 기다려 들고 있어봐 보고 나 탔어 쿵클 따라할게 나이스 형 솔킷 해 그래 잡아 할 듯? 형 이거 또 있어 잡아야 돼 형 나 지켜할게 이거 내가 잡을게 잡아 쉴드 있어 쉴드 있어 쉴드 있어 괜찮아 형이야 나이스 이거 아래 내가 틀어 막아줄게 나 지금 막아고 이거 수영구 있을 수 있어 얘네 미드 서포텔은 다 있나? 다 있어 테리 있어 여기 대기해봐 나우텔 있어 나우텔 있어 가봐 가도 돼 얘 보는 중 현수 잡은 거 같아 확인 잡은 거 같아 이거 나 돌릴 수 있다 얘네 아이 너라! 자 이거야! 탑하자 여기 나온다 싸우자 먼저 치지 말고 싸운다 나온다 여기 지키자 지켜야 돼 밀어내야 돼 토킹하고 라크 대충하고 이런 거 밀어낼게 나 각 있으면 높은 이거 라크라고 먼저 칠 사람 칠래 비고 나 솔롱 차고 있을게 얘네 못 나온다 나 솔롱 할게 우리 계속 여기 지키자 우리 지켜야 돼 돌아볼게 하고 있어 나오면 싸워 토킹해 계속 나온다 내 키워 나온다 야 슬슬 싸우는 거 준비해야 돼 나와야 돼 피고 나와봐 한번 준비해야 돼 여기서 폴루가 낙절합니다 얘네 딜을 먼저 돌리면서 먼저 그러면 피고가 옷가락 입을 수 있는데 레넥톤 위치가 좋아서 레넥톤이 앞서서 레넥톤 레넥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면 용의 외모가 그러니까요 여기 진짜 움직이는 아기용 이제 아기용도 아니고 또 성인용 되고 있습니다 스몰더가 뜻풀이라면 스몰 엘더거든요 맞죠 제대로 장도 불 뿜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도 이거 영어로도 다릅니다 드레이크가 뭐 이렇게 엘더 드래곤인가 달라요 라스카리 체력 거의 없네요 근데 사이드에 밸런스 깎여집니다 죽고래고 말고 패치까지 오케이브리온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막 그거요. 방금 장면은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DRX가 마음이 급한 장면이 여실히 드러난 거죠. 예. 아 근데 이거 답답하다고 해서 뭔가 사용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금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더 업적이 밀어나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곧 DRX한테 확률이라는 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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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로 테디가 때리면 별돌이 아이언라인 테디가 속도가 테디가 때리면 근데 스몰더가 오르면 엔비가 때려 엔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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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듣긴 하겠다 만다 이거. 아 이걸 안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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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해 이겼어. 나이스. 다행이다. 해냈습니다. 오케이 브리언 오케이. 와. 에 아 정말 저희가 뱀픽에서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세나를 풀어 세나를 풀고는 못 이기는 게임의 흐름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거를 카운터 칠 수 있는 조합을 가져오고 거기에 걸맞는 운영을 보였던 게 감독이세요. 와 처음인 것 같아. 우와 처음이에요? 처음 아닐까요? 기억이 안 나네. 축하 축하. 사실 모든
모든 피드백들이 사실 비슷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찌 보면 선수들이 생각하게끔 그냥 유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정답부터 말하는 것보다 선수들이 생각하게끔 먼저 선수들이 얘기하는 거. 사실 선수들이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분명 그리고 선수들도 알아요. 게임 끝나고 나면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수들만큼 게임 잘 아는 게 없다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놓치는 부분들을 캐치해 주는 게 이제 코칭 스텝의 역할이라 생각을 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수들은 자기들이 맞춰가는 그 재미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좀 얘기가 오고 가다 보면 또 멘탈적인 얘기나 다른 외적인 거 얘기도 많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렇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방향성을 엄청 크게 잡고 그걸로 갔다기보다 저도 배우는 입장이라 좀 그냥 가벼운 틀 정도만 그 만들고 갔다고만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